안녕하세요. 웹터미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입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 얼굴의 건조함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다가 미세먼지다, 황사다 막 몰아닥치면은 딥클렌징이 정말 중요한 계절이 또 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를 제대로 관리해드릴 앱터미의 클렌징 3종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앱터미의 마일드 클렌징 워터와 티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퓨어 클렌징 오일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앱터미의 마일드 클렌징 티슈부터 한번 보실까요? 중간중간에 수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럴 때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사이즈인데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에 닿는 거기 때문에 성분 확인을 하셔야겠죠? 효모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 성분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라벤더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한 것들은 좀 쫙 빼주는 느낌이고 거기에다가 아로마 테라피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인체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요. EWG 그린 등급입니다. 1등급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1에서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데요. 1, 2단계 등급을 보통 그린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티슈 같은 경우는 1등급, 그린 등급을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거예요. 물이 닿잖아요. 제가 준비한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렇게 물이 닿으면 보통은 물이 닿는 순간 바글바글바글바글 거품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세게 문질러도 거품 하나, 어디 하나, 손에도 거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터미의 마일드 클렌징 워터입니다. 애터미 마일드 클렌저. 물세안을 자주 하다 보면은 얼굴이 좀 건조해져요, 당겨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스킨케어 전용이다 보니까 그 촉촉함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요즘 봄철 되면은 각질들이 또 마구마구마구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각질 관리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클렌징 워터니까 클렌징도 잘 되겠죠?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화장을 한 척 워터프루프고요. 그리고 펜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화장솜을 가지고 워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꾹꾹 세 번 정도 펌핑을 하셔서 이렇게 덮어두세요. 이렇게 덮어둔 다음에 아주 잠깐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한번 닦아내 볼게요.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또 에코서트가 인증한 자연 유래 원료로 내 피부를 편안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네, 다음은 앱터미의 디퓨어 클렌징 오일을 좀 보실 텐데요. 성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홍극근 발효 오일 7이라는 이 성분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르간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천연 유래 오일에다가 홍극균이라는 걸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240시간 동안 고체 발효를 시켜서 만든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효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양 성분들도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안티세럼 P라는 성분에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모공 축소와 피지 분비 억제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성분인데요. 이제는 클렌징 오일을 가지고 피지 관리, 모공 관리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클렌징 오일 세정력을 한번 보셔야겠죠. 지금 제가 워터프루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눈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펜슬도 이렇게까지 힘을 주어서 제가 한번 발라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터프루프와 틴트, 평소에 틴트도 지우시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얼마나 지워지는지 제가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살살살살살 문질러 볼게요. 약간 느낌이 화장품이 녹아나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물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물세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한번 이렇게 티슈로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깨끗하게 클렌징이 됐죠?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클렌징 3종 가격도 너무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프터미의 마일드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13,200원에 5,300p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17,800원에 6,200p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일드 클렌징 티슈 같은 경우는 2,000원에 700pb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부터 입술 그리고 피부까지 깨끗하게 세안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성분들로 구성된 애프터미의 3종 클렌징 여러분들 꼭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애프터미 전문 큐레이터 천정이었습니다.